안녕하세요. 오늘은 꿈틀거리다 저절로 일어나는 색종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탁 하면은 혼자서 일어날 거예요. 자, 천천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이 들리나요? 예, 들리면서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예, 일어났습니다. 신기하죠? 예, 색종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날 현상인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흰 면이 보이도록 뒤집어서 한번 일단 접어줍니다. 예, 그리고 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안으로 접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 마주보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 흰 부분을 또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꾹꾹 눌러줘야 돼요. 또 한 번 더 접습니다. 또 이 부족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습니다. 또 한번 접어서 세모 모양이 되게 합니다. 자, 지금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접습니다. 또 한번 접습니다. 자, 이제 얘를 접은 색종이를 구부려 줍니다. 너무 두꺼워서 구부려 줍니다. 힘들어요. 자, 그리고 반을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접었다가 자, 여기 이렇게 접어서 넣는 순간 천천히 펴지다가 예, 일어섰습니다. 접었다가 놓으면 천천히 벌어지면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멀다. 이제 하나, 둘, 셋. 과연 어떤 색종이가 빨리 일어설까?